귀여워. 아, 우리 태양이 머리 한번 잘라볼게, 삼촌이. 우리 태양이가 땀을 또 많이 흘렸네. 옆에는 3mm로 자를게. 애기들 머리를 빨리 자르는 방법은 애기들을 가만히 있게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태양이는 아주 착해가지고 가만히 있네요. 움직이면 제가 그냥 이렇게 귀를 한 번씩 끼박히게 해요. 태양아, 귀안 아프지? 고개 숙여보세요. 그렇지, 어우, 샤파더. 아우, 땀을 하도 많이 흘려가지고, 그냥, 머리가 염전이 됐네, 염전이 됐어. 자, 요렇게. 깔끔하게 빌어줍니다. 태양아, 그때 영상 찍은 거안 올라와서 되게 서운했어? 그건 아니었어? 서운까지는 아니었어? 근데 그냥 약간 빡쳤어? 미안해. 훈순이 좀못 배워가지고 저속한 말을 많이 써. 귀여운 잔머리들. 얼굴 털어드리세요. 언제나 한 박자 드린 우리 윤혜님의 얼굴 털어. 왜 날 그러니? 그 맛에 내가 미용하잖아. 윤혜씨, 여기 머리 좀 잡아줄래요? 오늘 컨셉이 빨리 자르는 컨셉이기 때문에 윤씨가 도와줘야 돼요. 제가 혼자서도 할 수는 있지만 잘 안 해요. 왜냐면 우리 언년이를 부려먹기 위해서. 이제 집이 안 팔려가지고 아주 힘들어하는 언년이님 팔리겠죠? 남들은 한 채도 없는데 혼자서 두 채 가지고 있어. 아주 집부자. 아, 애기들은 머리카락이 하나만 들어가 있어도 막 따끔거려가지고 힘들어하니까. 그렇지, 어우, 착하다. 제 머리요? 제 머리요? 제 머리 뭐 그냥 제가 잘라요. 네. 네. 저는 중이 아니라서 자를 수 있어요. 뒤쪽 머리를 자를 때 그냥 블런트로 자를 수도 있는데 이렇게 포인트로 잘라놔야 머리에 대한 그 연결성이 좀 괜찮더라고요. 무거워 보이지 않고요.
자, 그거 갈까요? 자, 옆머리 자를 때 제가 항상 쓰는 방법이 요거죠. 빗으로 자르기. 텐션이 안 들어가서 잘리기 때문에 라인이 비교적 정확하게 나와요. 여자친구를 영원히 사랑해줘. 마음 변하면 안 돼. 그럼 이 누나 같이 혼자 살아야 돼. 어? 학기 소풍보다 파마머리. 학기도 다녀? 네. 대단한데, 학기도. 학기도 하면은 친구들 중에 싸움 제일 잘하겠네. 저 벌써 주황띠예요. 주황띠야? 네. 대단하다. 순서 세 번이나 맞아. 세 번이나 받았어? 봤어요. 야. 삼촌도 합기도 한번 배워보고 싶다. 머리 이거 다 자르고 한번 가르쳐줘. 태양이가. 어? 나와요? 그러면 형님도 잘할 수 있는 길로 가봐요. 나오죠? 엄마도 나올 것 같은데. 엄마? 엄마도 나올 거야. 자, 튀어나온 애들을 제거하고요. 이걸 하고 자르면 움직임을 거의 못 해가지고 엄청 불편해요, 제가. 화면이 많이 흔들리면 보는 우리 구독자분들이 어지러워할까봐. 자, 우리 태양이 얼굴 한 번만 털어주세요. 잘 나오냐, 태양아? 내 머리가 늦었다면 구름 깎고. 제 머리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이렇게 해. 알았지? 다시, 액션! 제 머리가 늦었다면. 오케이, 여기까지 할게. 안녕. 안녕.